안녕하세요. 오늘도 건강한 옷건입니다. 다이어트 잘 하고 계신가요? 종종 댓글이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곤 해요.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저는 살이 안 빠져요. 이런 댓글을 볼 때 정말 속상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중 안 먹는데도 살이 찌는 다섯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무조건 안 먹기.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하지만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 대사가 떨어지게 되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거예요. 신진대사는 섭취한 음식물을 합성시키거나 분해시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고, 그렇지 않은 물질은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. 즉, 생명 유지를 위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의 화학 변화를 이야기합니다. 이러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식물을 섭취해도 분해하거나 에너지로 쓰는 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.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처음에는 체중이 감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,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.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거나 요요가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먹는 양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. 또 굶거나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근육이 생기는 걸 방해하기도 해요. 무조건 굶거나 먹는 양을 대폭 줄이지 말고 건강한 식단을 길게 유지해 주세요. 건강한 식단은 두 번째 방법과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.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크게 하는 오류 중 하나가 칼로리 계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? 우리의 보편적인 식단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에 많이 노출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. 주식의 쌀밥에도 충분히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는데, 식사 이후 빵과 과자, 아이스크림 등 고당질 음식들을 추가적으로 과다 섭취하고 계시죠.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. 이러한 과도한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은 비만과 당뇨병, 각종 성인병 등에 쉽게 노출되죠. 군것질을 먹은 뒤 인슐린 과잉 분비는 혈당을 다시 뚝 떨어뜨려 공복감을 유발하고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. 다이어트할 때 인슐린 과잉 분비를 막기 위해서 당질 높은 음식과 트랜스 지방 음식은 삼가해 주시고,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,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면 근육을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칼로리 계산보다는 음식 안에 있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의 비율을 보시고 GI지수, 즉 당지수를 참고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세 번째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체중계 의존하기입니다. 다이어트할 때 하루에 여러 번 체중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? 우리는 체중계에 의존하기보다 눈바디에 의존해야 합니다. 같은 1kg의 지방과 근육은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. 근육은 지방보다 무겁지만 크기는 더 작고, 지방은 근육보다 더 적게 나가지만 크기는 더 크죠. 그래서 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지방률에 따라서 다른 몸처럼 보이는 이유가 되죠. 다이어트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중계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눈바디에 연연해 보세요. 저도 매일 눈바디를 촬영하고 비교해 본 것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중계보다는 거울 앞에서 내 핏을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. 비교가 어렵다면 저처럼 같은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유감스럽게도 우리 몸은 뱃살만 빼고 싶다고 해서 뱃살만을 뺄 수는 없어요. 지방이 빠지는 순서는 머리부터 발까지다.
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. 운동에 관해서는 네 번째 방법과 관련하여 말씀드릴게요. 네 번째,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운동입니다.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, 근육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라는 공식 다들 알고 계시죠? 여기서 우리가 하는 실수는 지방을 빼려고만 하고 근육을 생기는 걸 싫어하죠. 잘못된 생각으로 근육은 크고 울퉁불퉁하니까 저는 근육 안 만들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듯이 잘못된 생각이에요. 지방보다 근육에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근육을 가지고 있는 몸은 대사량이 높아져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죠. 지방이 빠지는 부위나 순서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어 더 탄력감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은 근력 운동의 장점이에요. 하지만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적응을 해 나갑니다. 해결 방안으로는 운동의 패턴과 세트 수를 조금씩만 바꾸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한 주마다 운동을 추가하고 세트 수를 늘려가면서 진행을 했어요.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강도 있는 근력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운동 패턴 변화에도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더 만족감 있는 바디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. 마지막 다섯 번째,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무리한 목표에 대한 강박입니다. 다이어트 할 때 큰 실수 중 하나가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. 무리한 목표에 대한 강박감은 다이어트의 큰 방해 요소가 되죠. 무리한 목표보다는 정확한 기한과 감량 가능한 목표를 세우길 추천드릴게요. 한 달에 4kg 감량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앞서 말씀드린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 주신다면 더욱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. 강박에 따른 스트레스는 다이어트를 방해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. 다이어트 할 때 마음 먹은 만큼 살이 빠지지 않다 보니 그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지속되면 오히려 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하거나 살이 더 찌게 되는 패턴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이러한 강박과 스트레스는 폭식을 하거나 살이 빠지는 것을 방해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휴식 또한 다이어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해요. 충분한 휴식은 근육을 만들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. 이렇게 다이어트 중 안 먹는데도 살이 찌는 이유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. 첫 번째, 무조건 안 먹기. 두 번째, 칼로리 계산. 세 번째, 체중계 의존하기. 네 번째, 운동. 다섯 번째, 무리한 목표에 대한 강박이었습니다. 속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천천히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.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강박에 따른 스트레스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. 궁금한 다이어트 방법을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!